봄아 봄을 사랑하고 봄 인호를 써 봄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봄왕다. 감사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봄왕 프라임에 대해 일단은 가장 유명한 핫한 상품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현대상의 심혈관 내혈관 케어봄이라고 해서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 그때 신상품 나왔을 때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 뭐 유병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심뇌 쪽으로 많이 고려하시잖아요. 물론 병력이 있다고 하면 심사 기준도 매우 까다롭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현대상만의 특가 대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게 의사 가운 입었죠. 예, 제가 원래 꿈이 의사였는데 예, 공부를 못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오늘 하루만에 안닥터, 예, 제가 안태수잖아요. 안닥터로 변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면은 의사에게, 그리고 보험은 보험아에게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남들 잘 어울리나요? 네. 자, 2020년 9월 현대상 유관편 계속받는 암보험, 그리고 심혈케어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관편 325 개정 포인트는요, 박리담의 주요 담보 보험료가 전격 인하되면서 암진단금, 내 허혈진단금, 그 수술비 보장, 9월에 전격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소폭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현대상의 유병자 보험도 비싸지 않아요. 그전에 솔직히 비쌌거든요. 롯데나 농협, MG에 비해서 훨씬 비싼데, 아무래도 9월달에 보험료가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경쟁하는 데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다는 거죠. 자, 2번 담보가 신설이 되었어요. 3대 질병 필수 담보 대규모 탑재가 됐고요. 암은 표적항암,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암 통원 일당도 탑재가 됐고요. 상급 종합병원 물론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뇌와 심장질환, 혈중종의 치료비, 그리고 가사도우미 50일, 그리고 심혈관 입원 일당도, 아, 계속 입원 일당 착각하네요. 죄송해요. 일당도 첫날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된다. 자, 비교 패스는요, 아프니까 지금 당장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죠. 질병사망 보험금 가입 후 바로 100% 지급이 되고요. 암진단, 암일당 90일 이후 100% 지급, 그리고 뇌심 진단금 수술비 일당 담보가 90일, 타사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상은 역시 90일 면책기간이 없다는 거죠. 자, 3대 질병 필수 담보가 탑재가 되는데요. 담보 신설은 3대 질병 필수 담보 대규모가 탑재가 됐어요. 일단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 암통원 일당, 그리고 상급 종합, 그리고 이제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에서 최초에 나왔던 말기야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보장이 되고요. 혈정용해 치료비, 그리고 심혈관 일당, 가사도우미 50회 또는 240만 원 두 중에 하나 이제 간병인 대체 활용으로써 지급이 되시고요. 일단 표정항은 3천, 암통원은 10만원, 그리고 말기의 호스피스는 3천만원, 한화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긴 한데 그래도 3천만원이 어디에요.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중용해 치료비가 300만원, 그리고 심내 일당이 3만원, 병원에서 수술 입원 일당, 집에서 가사도우미에요. 그래서 유병자는 3이요 꼭 필요한 보장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유관편 질병사망은 3대 질환 타사 비교도 될 것 같고요. 유병자에게 꼭 맞는 값어치 않은 현대 유관편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게 가운데 보시면요, 현대는 질병사망 100% 보장이 되는데 D사나 M사,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죠? 예가 미지급이 돼요. 그리고 비고가 즉시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진단비, 수술비 일당은 미지급인데요. 일단 90일 면책기간이 있다는 점. 그 유사함은 50% 보장이 되는데 D사나 M사는 뭐 지급 안 되는데도 있고 50% 지급이 되고요. 그 뇌와 심장질환은 진단, 수술 일당이 50% 100% 보장이 되지만 D사는 미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당은 50%, 이제 M사 같은 경우는 미지급 10%, 50%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1일부터 1년 새는 현대는 다 100%, 100%, 100%, 100%, 여기 빨간 글씨 나와있죠? 여기요. 네, D사 같은 경우는 50%만 되고요. M사 같은 경우는 100%, 감액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암수리비와 감액도 없고 각사 동일하지만 일단은 현대상은 유일하게 100%. 아파서 비싼 보험료로 가입하는데 보장금액 비교는 그만! 네, 비교 필수 꼭 따져서 보고 비교하세요. 일단 납입면제가 현대상 유관편의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이런 부분에서 같이 당연히 보장이 되시고요. M사나 D사, K사, S사
어떻게 보면 이게 다섯 개가 빅5잖아요. 여기서 현대해상만 유일하게 보장이 되시고 뇌혈압, 혈액성 심장질환 진단금은 90일 면책이 없다는 거죠. 업리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지만 M사와 D사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글씨가 모두 다 이제 현대해상에서 유리하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진단도 감액이 없고 내심 수술비도 1,000만 원 되시고요. 5대 기관 수술비도 폐지나 면책 기간이 없고 질병이나 암 입원 중환자 일당이 가입즉시 100% 보장이 되시고 질병 수술비 입원 일당과 중환자실 입원 일당 14만 원, 30만 원 누적 제외가 되시고 메디케어 서비스가 된다는 점. 근데 솔직히 M사, D사, K사, S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요. 현대해상에 비해 파란 글씨도 되고 검은 글씨도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해상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9월달에 많은 분들이 현대해상 많이 연락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건강한 심혈케어 주요 핵심 포인트. 일단은 현대해상만 건강한 심혈케어 보장이 가능하고요. 베타적 사용권 획득이 되고 업계 최초 유일하게 그리고 부정맥 심부정증도 진단비도 지급해주는 심혈과 원. 그 다음에 베타적 사용권 획득했고요. 이게 베타적 사용권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업계 최초 업계 유일하게 보장이 되고요. 인공소생도 성공한 심장정지 진단비도 지급되는 심혈과 2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요. 세 번째 역시 베타적 사용권 획득해서 업계 최초 유일하게 5대 혈관 폐쇄전증 대동맥 박리 죽상경화증 위 식도 정맥류 진단비가 운영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첫날부터 100% 횟수 제한 없이 100% 반복해서 수술비가 지급이 되고요. 심내 수술비 최대 4,000만 원, 5대 질환 최대 얼마?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사가운 입었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은 안닥터예요, 안닥터. 네. 닥치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뇌혈관 질환 특정 1, 2가 있는데요.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는요, I60서부터 I69가 뇌혈관 진단비예요. 뇌혈관 진단비 좋은 거 누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보험료가 비싸고요. 각 회사마다 좀 아쉽지만 1,0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물론 MG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웬만해서는 다 1,000만 원이고 유병자는 500 혹은 1,0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자, 현대상의 장점만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뇌혈관 진단비는 I60서부터 6인데요. 내추럴은 I60서부터 6이에요. 예전에 DB손해보험 그리고 예전에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죄다 내추럴만 됐어요. 뇌추럴 걸릴 확률 거의 다 드물어요. 그리고 뇌추럴 걸리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벽이 어디 부딪히죠? 그러면 S코드예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서 법적으로 많이 분쟁이 됐는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보험사 편을 들어줬어요. 여기는 I코드, 질병코드가 나와야 뇌출혈 진단비에 주는데 외상성 뇌출혈, S코드가 나오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외상성 뇌출혈과 그 다음에 질병코드 뇌출혈 진단비가 따로 탑재가 됐지만 일단은 외상성 뇌출혈보다 뇌출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뇌졸증 I60서부터 63까지 뇌경색까지 보장이 되는 뇌졸증을 가입하신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자, 뇌혈관 진단비 2는요 I60서부터 61, 62, 63 그 다음에 64는 빼고요 65, 66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뇌혈관 1은요 64, 67, 68, 69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좀 말을 꼬여놨는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보험을 모르신 분들은 가입자분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뇌혈관 진단비나 암 진단비나 허혈성 신장질환, 뇌졸증, 급성 신경쇠약은 최초 1회밖에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럼 뇌혈관 진단비만 가입이 되었다 타사에 그러면은 일단은 I60서부터 69 한 번만 걸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입 금액 나가고 그 특약은 없어지는 거죠. 다른 특약은 아직 살아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상에 심혈케어 뇌혈관 진단비 1, 2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솔직히 중복해서 걸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I61 이제 뇌출혈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6일이면 가입금액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나가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뇌출혈 진단비라고 해서 뇌출혈 진단비 1,000만 나가고 이 특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뇌혈관 진단비 2가 없어지는 거고요. 노란색 뇌혈관 진단비 1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I64나 67, 68, 69가 진단받았다. 이 넷 중에 하나 진단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 개 원투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 절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에 걸리든 투가 걸리든 중복해서 나중에 한 번, 한 번, 두 번, 뭐, 두 번 받으면 솔직히 뭐, 좀 많이 심각하겠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원이 걸릴 수도 있고, 투다가 걸릴 수도 있고, 원투가 같이 뭐, 연이 지나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자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만 나가지만 여기서는 두 번 걸리면 각각 1회, 1회 나가기 때문에 두 번이 지급되는 거예요. 총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장점이 있다. 심혈관도 똑같아요. 일단 I20부터 2호까지가 심혈관인데요. 여기서 급성심근경색은 솔직히 걸릴 확률 거의 더 드물어요. 저도 14년 동안 걸리는 사람 딱 한 명 봤거든요. 제 고객 중에 I21부터 2, 2, 2, 3이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I20부터 2호인데요. 일단 기타 신장은 I46부터 590이에요. 심부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런데 I21, 22, 23, I46 이게 심혈관 2예요. 원은 여기 노란 글씨예요. I20 협신증 24, 25, 47, 48, 49, 590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I21로 진단 받았어요. 그 천만 원 나가겠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심부전증이나 아니면 I20 협신증이 진단 받으면 천만 원이 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최초에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 받았기 때문에 심혈관 2는 없어지고요. 심혈관 1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진단 받으면 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상을 빼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이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최초 1회 진단금만 나가고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거죠. 매우 괜찮죠. 그래서 2대 질병, 심혈관, 뇌혈관, 뭐 가족력이나 병력이나 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심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있을 때 이런 이제 심혈케어 서비스 보장,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을 현대사에서 하나 준비해 두시면 매우 괜찮다는 겁니다. 일단 뇌혈관, 심혈관 보장 금액은요, 일단 원은 1,000만 원, 투는 5,000만 원이에요. 매우 좋죠. 금액도 크고요. 자, 심혈관도 원은 1,000만 원, 심혈관 2는 5,000만 원이에요. 50대 전은요. 60대나 61세 넘으면 가입한도가 여기 보시면 좀 적어지는데 그래도 5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이면 매우 좋다는 거예요. 권리 확률도 있고요. 누구나 보험을 왜 가입하죠?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한 질병이나 상해가 오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포지션으로 가입해 두면 나중에 질병이든 상해든 안 오는 게 좋지만 와도 일단 아프면 뭐 먼저 생각하죠? 돈 먼저 생각하잖아요. 일단은 직장인들이 회사에 못 나가고 또 누가 간병인 해줘야 되고 후유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는데 그럴 때 두둑한 진단금 하나 있으시면 나중에 그 금액으로 종잣돈을 쓰시면 생활자금을 쓰시면 좋다는 거죠. 자, 업계 최초로 심혈관 진단 및 수술비가 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5대 혈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이게 많이 걸려요. I71이요. 그 다음에 5번 죽상경화증, 이것도 정말 많이 걸리죠. 타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I75, 근데 여기서 보시면 1,000만 원, 100만 원, 그 수술비는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다발성 혈관도 4종에 하지적 맥류나 치액도 보장이 되는데요. 이거 가입 금액이 물론 작은데 그래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2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가입성에서도 보는 보장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계약은 심혈 내역가 일단 투로 진단 확정 시 이제 15대 장애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20년나 20년 만기일 때 1억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 4,500원밖에 안 해요. 급성 심근경색 인공통생술에 성공한 신장 정지 뇌출혈 뇌경색증 했을 때는 1,0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5대 장애를 했을 경우는 15대는 사람들이 15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주변에 많이 받는 거예요. 지체장애, 뇌병변증, 시각장애, 청각, 언어, 지저, 지폐성, 그 다음에 정신장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안명, 장루, 요루, 뇌전증이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장애 등록 시 1년마다 1,000만 원씩 총 10억, 아니 10억이 아니고 죄송해요. 1억, 10억이면 저도 가입하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납입 면제까지 된다는 점, 매우 괜찮죠. 주요 질병이 인수 예시는요, 이 많은 게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적 맥류, 치질은 당연히 프리패스로 쉽게 더 가입이 되시고요. 일단 혈관 질환 고액 보장은요, 종합 플랜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해서 심내 1억, 네, 상해 사망, 뇌혈관 1, 2, 1000, 5000, 심혈관도 1000, 5000, 5대도 1000, 100, 오른쪽에도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기껏 해야 얼마? 얼마 안 되잖아요. 30대 기준에 25,000원, 13,000원, 뭐 스타벅스 두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커피 40대 51,000원, 여성분들 24,000원, 50대 기준 93,000원, 49,000원, 20년 갱신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부정맥 협진증 진단 시에 5,000만 원,
대동맥박리 3,000만 원, 부정맥 심장전지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치지 하중 메뉴 수술 후 5일 정도 입원하시면 45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계속 받는 안보험 판매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또 타자도 있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할게요. 표정항암 치료가 최대 5,000만 원까지 내시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각 1회마다 첫 보장 강화 2배, 2배, 그 다음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횟수 제한은 안통원 일당이 1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업계 유일하게 암진단 시 가사 도우미, 현금을 주던가 가사 도우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비는 이거 다 아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밑에만 읽을게요. 표정항암 치료비를 바로 쓴다고 화학 치료비 후 효과 없으시에 표정항암 치료비를 가능. 유전자 변이 검사 후 표정항암 치료비가 가능해도 전체 유방암 환자의 이담 치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첫 보장 강화되는데요. 일단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500만 원, 합산 1,000만 원까지 되시고요. 항암 치료비 첫 보장은 500까지 보장이 되시고, 항암 방사선 약물비는 500, 약물 치료비 보장이 안 되지만 500까지 되고, 합산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보장이 되신다. 자, 계속 받는 안보험료 타사 비교하며, 안보험의 시작은 항암 약물 치료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현대상은 3,000만 원, 암통원 일당 10만 원, 가사도우미 현금 100회 아니면 480만 원, 그 다음에 재활 통증 완화 회다 5만 원 아니면 100만 원, 호스피스 3,000만 원, 암치료비 현물로 아니면은 500만 원 보장이 되는데요. D사나 M사나 S사 K사가 매우 보장이 약하고 거의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암치료 비용은요, 3,000만 원 없앨래.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웬만한 거 다니까. 자, 암 무사고시 기갈자 제도가 있는데요. 당사 암진단금 또는 질병 실손 의료비에서 가입 고객 대상은요, 진단비 받아도 여기서 당연히 뭐 기갈자도 제도가 되고요. 그 암 무사고요. 그리고 입원비나 통원비, 암 치료 통원 일당도 상급 종합병시 보장이 되시고요. 치료비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약물 치료가 첫 보장 강화, 유사암 제외, 유사암 진단 후 보장 강화, 그리고 암 특정 재활 치료비, 암 특정 통증 완화 치료비, 말기야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보장이 되신다. 자, 어린이 병력 기존 보험, 어린이 보험하면 현대해상인데요. 현대해상 뭐 치아 보험은 치아 치료는 태아부 그 전에는 17세까지 된대요.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6세까지만 가입이 되고요. 어린이 스타는 15세부터 90일 면책 기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치아 치료는 90일 면책 기간 1년 이내에 50%가 보장이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주저유저리 한번 서슴없이 설명을 해봤어요. 현대해상의 장점은 신내혈과, 그 다음 계속받는 안보, 그 다음 어린이 치아보, 요런 게 장점이 있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저 삐질 거예요. 빨리 눌러주시고요. 저 주말도 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입설계 문의,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한 방에 제가 설명드리고 가입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